각각 대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야투비디 인싸TV 함께하는 토스 대 토스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하, 좀. 아, 내가 진짜 너무 못했어. 너무 어려워. 저그가, 저그만 하면은 멘탈 붕괴돼. 저그 대 토스전만 하면. 테란전 같은 거면 잘하거든요. 테란전은 자신 있는데, 역상성을 잘하고 상성을 잘 못해. 내가 테란으로도 저그를 잘 못 잡아. 그런 바보 같은 놈이 있어. 그죠. 그런 바보 같습니다. 나는 바보였다. 저는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바보라고 해주세요. 아, 내 바보 같음. 내 바보 같음 때문에 졌다라는 거죠. 야, 잘못 지었다. 여기 가운데 길 있는 거 너무 싫어. 아, 내가 너무 잘못 지었어. 근데 전기 이거 치돌이 같다. 치돌이. 치돌이? 나루토 보고 싶네, 갑자기. 옛날에 사쿠라 먹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막판. 막판을 추종으로 합시다. 저의 답답함을 좀 씻겨내기 위해서. 자, 여기서. 그 깨로에 짓도록 하고요. 정착하겠습니다. 어디 위치니? 자, 대박 여기겠죠. 보통은 알기 때문에 전진게이트 이런 거 안 하지 않을까? 애초에 그냥 투게이트를 간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보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면 돼. 그지? 옛날에 그 재밌었어. 옛날에 사쿠라 벗기 이런 거. 사람 근데 게이트 정찰이네요. 이런 가스 있죠? 나랑 비슷한 빌드인 것 같아. 그래서 무난하게 가면 될 것 같아. 무난하게 는 개풀이고요. 네. 이러면 무난하게 갈 필요가 없죠. 맞춰갑니다. 아이씨 투게이트 존나 좋아하네 진짜 요즘에. 뚜루루. 여기다 게이트 지어가지고 질럿을 뽑아내서 역공을 들어가는 작전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마 매너 팔면 하겠어? 매너 없게.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 매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는 거냐면은, 일단 이거 한지 쳐보고 안되면은 입구를 막을게요. 네. 사리박이 좀 빠른 99 게이트라서 질러 좀 빨리 올 거야. 그래서 막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질러 제가 추가적으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버팁니다. 예, 그리고 에바 참치죠. 세 개 갇힌 건. 두 개는 빼주고, 하나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입구만 막히면은, 아, 막으면은, 이게 그, 사내방 제거하면서 운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막을게요. 빨리 막을게요. 막판 이민은 3만원 후원 간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잘 박았죠? 이렇게 저 상대방이 죽죠? 이걸 컨트롤 풀어내요?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컨트롤 개 잘하네 상대방. 이걸 뚫어? 집중해야겠네. 매너 팔레 지연되고 지연될수록 내가 안 좋거든요. 잘하네. 사실 이거 뚫겠다는 생각입니다. 막아야 돼요. 지금 질럿을 딴 쪽에 좀 지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계속 오죠. 배터리까지 지어서 막을각을 봅니다. 예. 네, 막을각을 보고 이거 언젠가 깨지기 때문에 막을각 봐요. 이거 요일대로 가다가는 뚫릴지도 몰라. 사리발 컨트롤 되게 잘하시네. 두개 되게 좀 장인의 느낌이 나죠.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생각이 거고 저는 사리발 어떻게든 뚫겠다라는 건데 일단 입구는 잘 막아주고 있어요.
요런을 물어다가 요런 질럿 공격. 이거는 좀 상상도 못했거든 상대방. 뭐 지울 때가 아니다 진짜. 다 나갔기 때문에 막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죠? 그 질럿 하나씩 계속 나오거든요. 상대방 이거를 잘 커버를 하면서 쿼트크 지금 운영까지 매끄럽게 들어가야 돼. 중요한 건 이거를 매끄럽게 운영 들어가려면 지금 드라곤 찍었기 때문에 결국 또 안 나오거든요. 아이 뭐야 이 새끼. 리마스터 되더니 프로브 지능에 올라갔나? 이렇게 잘 막지? 안 막죠? 예, 뭐 못 막죠? 잘 막는 게 아니구나. 하나 더.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냥에 좋은 게 아니야. 뭐 아무리 사정거리 빨라도 좋은 게 없지. 캐논 지어서 저는 막으면 되거든요. 아 뭐 이렇게 잘 막아 씨. 근데 진짜 잘 막네. 역같이 하네요 진짜 게임. 아니 뭐 이렇게 잘 막아. 진짜 정말 열받기 싫이 너무 잘 막잖아 인간적으로. 너무 잘 막잖아요. 야 인간적으로 너무 잘 막잖아. 야 이 새끼야 적당히 해. 아이 씨발 뭐야 이거. 야! 와 진짜 미쳤네 이 사람. 왜 그러냐 나한테? 너? 왜 그러냐? 이 사람 미쳤네 진짜. 갈만 하죠? 상대 별로 없어. 내가 갈만해. 왜냐면 진로에서 빠졌기 때문에 내가 갈만해요 이거. 내가 갈만해. 내가 갈만. 내가 갈만해. 내가 갈만하다 했지. 네, 오케이 좋았다. 그러니까 상대방 이거 지금 질럿 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뚫을만 했어요. 그죠? 사정거리 대고 안 대고를 떠나서 상대방 이거 굉장히 또 안 좋은 타이밍이죠. 그죠? 혼쭐이 나는 상황이죠. 아 너무 잘하지 상대방.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그죠? 여기 교환합시다. 왜 교환하냐면은 이제 다크 나올 거기 때문에 다크 막을 친구에 대한 대비 뭐 그런 것들을 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마당 준비하고요. 와 컨트롤 개 잘하네 진짜. 밥 먹고 컨트롤만 해봐 했나봐. 왜 이렇게 잘해 미쳤어 진짜. 이 정도면은 로봇틱 좀 올라가나 볼게요. 안 올라가죠? 이러면 이겼어요. 어쨌든 이겼어. 어쨌든 이겼는데 와 진짜 컨트롤 대박이다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어쨌든 이겼는데 닥템으로 막을 게 없기 때문에 이겼는데 와 진짜 대단하네요. 컨트롤이 역대급. 이거 뭐 프로게이머 컨트롤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프로게이머도 잘 못할 때 이 정도면. 와 대박이었어 진짜. 근데 다크템플러 테크까지 사람의 신경 쓰기까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 공격이 너무 적나라하게 다당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를 견뎌내고 막 운영을 들어갈 만한 상황 절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다크를 일단은 볼 게 없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끝났어. 게임이 끝났고 근데 컨트롤 하나만큼 진짜 인정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 잘하네. 와 진짜 욕 나오는 컨트롤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이 너무 잘하니까 욕이 나오는 상황 그런 컨트롤 보여줬네. 진짜 잘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 흔들리고 저거 흔들리고 저거 흔들리고 이거 흔들리니까 정신이 없죠 상대방. 다크 못 막죠? 이거 D가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어쨌든 사내방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는 본진 올라가서 사내방 본진 깨면 되고 맞았죠? 캐논. 자 이거 올라가서 사내방 이거 비비냅니다. 그죠? 로보틱 썼고 프로브만 잡아주면 되고 이상의 사내방 드라곤이 다 죽기 때문에 운영성 안 되는 거죠. 제제 와 잘하네. 근데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해봐. APM 볼까? 뭐야? APM 이런데 진짜 잘하네. 컨트롤 진짜 미쳤어. 에러 오졌고.
기부족이 이기면 내려오고. 자, 여러분들 승리를 가져갑니다. 후!